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이번 주에는 어떤 교통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 전 법사위를 열어서 소방 안전과 관련된 법안 3개를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 여야가 그 임시국회 개회 전에 법안을 처리한 건 이례적입니다. 말씀처럼. 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그리고 또 요양병원 화재가 입법 미비라는 그런 여론적 부정적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또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개의 상정 처리권을 논의했습니다. 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지난 2016년 11월에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3월에 발의됐지만 네. 상임위 심사가 뒤로 밀렸었잖아요. 네, 당시만 해도 그 여야 의원들께서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진 그 대형 화재 참사가 생각을 바꾸게 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주차를 하거나 또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리고 그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로 이번 참사와는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역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또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런 소방 관련 시설 범위 확대가 핵심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요. 방염물 처리하는 업자 능력을 국가가 재평가한다는 점이 가장 크겠습니다. 아, 화재 났을 때 건물로 확산되는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 이제 방염 처리 업자 능력까지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세 개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에 그 게재된 안건인데요. 경남 밀양 그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겹치면서 소방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도 오는 6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소재를 바꿔보죠. 네.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도 많고요. 네. 그리고 운전하면서 개를 품에 꼭 안고 하시는 분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는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미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험에 방치되는 안전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죠. 네. 게다가 작고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도 크지만 경찰에 적발되면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겠고요. 또 이로 인해 반려견이 차창 밖으로 튀어나가서 도로에 떨어져 숨지는 건 또 사고 영업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로드킬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이렇게 동물 사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너무 네.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반려견 안고 운전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적발 건수도 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유아나 동물을 품에 안고 운전하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운전자 수는 1,055건으로 범칙금 발급 건수를 급증시켰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26건에 불과했던 지난 2013년보다 무려 4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 분명하지만 네. 단속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건수만 늘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분명한 것은 위법인지를 모르는 운전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간 특별한 대책이나 또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무지한 운전자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기도 되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강아지 안고 애완견 안고 운전하면 5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좀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안고 운전한 것뿐 아니고 차에 태운 반려동물이 막 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정말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사회 태운 동물이 활보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도 시급합니다. 네. 맹견을 산책할 때 입마개를 시키고 또 줄을 짧게 잡도록 한 것도 필요 조치가 되겠지만요. 차 안에 태울 때도 특별 규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아, 차 안에 태울 때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주인과 좀 떨어져 있는 게 더 안전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 규정처럼 네. 반려견도 이런 유사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반드시 안전한 케이지에 넣어서 운반하는 것이 필수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고 있거나 또는 차 내에 있던 반려견의 갑작스러운 그 이상 행동. 네.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예민하게 반응할 경우는 운전자도 놀라게 되고요. 그렇죠. 한순간 전방 주시를 놓치고 또 심지어는 스티어링실까지 뺏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알아봤습니다.